공부 열심히 해라. 그죠? 둘째 아들을 공부시킨다고 봐봐. 큰 아들은 일본에 가 있으니까, 그죠? 열심히 공부시켜요. 개인연금 들거나 은행에 저축을 하느니 일하지 않는 돈을 빼다가 차라리 그 은행의 주식을 사라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펀드를 자기가 만들어서 장기 보유하면 노후 걱정 끝나는 거예요. 노후 걱정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노후 걱정한다고 그냥 지금부터 그냥 트레이드하고 매일 팔고 사고 하면 돈을 엄청 버는 줄 알지만 벌긴 뭘 벌어. 버는 사람이나 벌지. 그죠? 아유, 전문가님, 나 그랬다가 7,500 까먹어서 단 트레이드 하다가. 아휴, 나안 되겠으니까 나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거 투자할래요. 주식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주식 투자는 원래 위험이 있잖아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여유 자금이에요. 모르는 사람일수록 신용 걸고 왕창 투자해서 떼돈 벌고 끝내려고 생각해요. 근데 거의 그거는 99%가 실패야. 여유 자금으로 내가 버는 대로 꾸준히 저축하는 마음으로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노후가 저절로 보장되죠. 그죠? 저절로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그런 거지. 위기 관리 따로 있나요? 주식장은 언제 어떤 방법이든 블랙스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또 따뜻하면 조정도 함께 와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하게 강하게 올라갔으면 조정하고 간다 그러면. 아, 전문가님 또 조정 나옵니까? 아니, 잘 가는데 왜 조정이 나와요? 잘 갔으니까 조정이 나와야지. 주식장이 폭락한 등의 위험이 닥쳤을 때는 대비 보장책을 마련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죠? 시장이 따뜻하면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비무환을 위해서라도 분산 투자와 좋은 기업의 동업자 정신 포트폴리오를 짜고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분산 투자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 곳에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자본이 많은 분은 아,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금도 투자하고 이거 뭐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건 뭐죠? 지구상에서 자본주의가 허락되는 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줄 수 있는 데는 딱한 건데요. 어디요? 주식. 에이,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을 해야지. 그죠? 부동산은 자금이 커야 되잖아요. 한 방에 진짜 순식간에 수십억을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돈이 얼마? 12억, 12억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능력이 있거든요. 사라. 그랬더니. 땅값이 얼마인데요? 아,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사세요. 그랬더니. 얼마인데요? 500평입니다. 근데 그걸 왜 사야 됩니까?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거기다가 47% 감보율이 적용돼서 260평 정도 받을 겁니다. 500평이지만. 그 260평이면 반 자르면 130평씩 건물을 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시죠? 사장님하고 같이 하시죠. 내가 지금 돈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냥 혼자 사지. 정보도 안 줍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진짜 좋은 건데요? 사실입니까? 그럼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매력있어. 친구하고 막 설득을 한 거예요. 같이 동업으로 사. 반씩만 130평씩 잘라서 사자. 그죠? 260평은 받을 수 있으니까. 친구는 또 저기 가서 있죠? 영종도에서 18억짜리 산 거예요. 예. 네. 자기 돌아다니다 18억짜리 샀는데 거기에 물렸어. 건물 주인이 바뀌자마자 전부 나간다는 거야.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임대료 내주려니까 이 건물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써. 아, 대출 받고 샀는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그다 날려버렸지, 뭐. 안 팔리니까 싸게 팔았잖아요. 대출 이자 나가고 뭐몇년 동안 고생하다가 돈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거 안 샀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500만 원 땅값이 2천만 원 갔어요. 땅을 치고 후회했지. 아. 본인도 눈으로 확인했거든. 뻔히 보이니까. 그 지금 와서 보니까 빌딩이 팡팡팡팡 올라가가지고, 막 9층짜리, 본인도 4층에 가서 지금 있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때는 느지리. 기회가 왔었을 때. 주식도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식이 보여요. 근데 공부는 필요 없다, 이거. 오늘도 트레이더방에서 공짜로 주신 주식이나 받아서 돈몇푼 벌면 만족해. 그럼 그렇게 해야죠. 주식은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생. 왜? 이건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죠? 눈 뜨고도 코를 베가는 게 주식이에요. 공부가 안 하면 다 뺏겨. 근데 공부를 하면 안 뺏겨요. 그게 주식이잖아요. 커피값을 복리로 자신에게 엄청난 투자하면 커피값으로 복리. 지난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같이 만났는데. 아, 담배를 하도 계속 피길래 한 1년에 담배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330만 원 들어갔는데 세금이 180만 원이 넘어. 아, 그래요? 그건 잘하는데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죠? 그랬더니 기절초풍이. 아, 옛날에 내가 하나 샀다가 급등 나가서 좋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상한가 나가서 좋다고 그러다가 아 며칠 있더니 상장 폐지됐어. 아 그런 걸왜 사요? 그랬지. 제가 그랬어요. 아 그거 사지 말고 그때 삼성전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입을 닫아버려요. 아 삼성전자 샀으면 어떻게 됐냐고 30년 전에. 에? 아니 그걸 갖다가 왜 그런 부실 종목을 사고서 상한가 간다고 좋아하냐고. 삼성전자 사놓고 30년 전에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죠. 그 부실 종목 산 생각은 안 하죠.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삼성전자 샀으면 됐잖아요. 30년 전에 샀어. 돈 얼마 됐을까요? 아, 그 30년 전이면 얼마야? 1999년인가? 1999년에 아, 지금 저기 우리 아이 그 담당 영어 선생님도 증권사 다니다가 주식 삼성전자만 주식 사놓고 그냥 묻어두고 지금 수십 년 왔대요. 근데 지금 부자지. 그왜 영어 공부가 이렇게 했어? 아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학원 가서 영어 강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니 보세요. 뭘 팔고 그래서 뭐 1999년에 샀대는데, 지금 수익률이 얼마예요? 안 팔았잖아요. 얼마예요? 수익이? 왜안 나와? 3,800%. 38배가 갔어.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됐으니까 많이 못 가지만, 중소형주일 때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38배가 갔으면, 아니, 그때 당시에 그냥 천만 원만 담았어도 3억 8천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예? 5천만 원 그냥 묻어두고 그냥 내버렸으면 지금 38배. 야, 그러지 말고. 1억 있는 거, 그러다 사놨으면 지금 1억이 얼마야? 38억이야. 아휴, 야,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 여기 있었는데, 이 바보가 진짜 왜 쓸데없이 부실 종목 사서 상한가 간다고 좋아갖고, 거기서 그냥 좋아서 헬렐레 하다가 그냥 다 날려버렸냐, 깡통 났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좋아하지 말고, 삼성전자 지금 샀으면 돈이 얼마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아, 그걸 알면 내가 주식을 했지. 그죠? 그걸 알면 그래서 입을 딱 닫아버려요. 딱 닫아버려. 어휴, 어휴. 아이, 시작할 걸 치. 네, 부기부기님 어서 오세요.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커피값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벅스에서 5천원짜리 커피 마시느니 그거 저축해놓으면 아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아, 삼성전자 30년 갔으면 38배면 1억이면 진짜 38억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근데 100명 중에 한두 명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아, 그러면 크리넨 사이언스를 오래오래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별볼일 없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 에? 그럼 한번 보자. 이걸 안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모르니까 안 하죠. 자, 크리넨 사이언스를 내가 2003년에 그냥 지금 사가지고, 아니, 2009년에 샀다고. 리먼 사태가 나서 주식이 대폭락. 남들이 다 도망갈 때 나는 주식 샀습니다. 남들이 다 도망갈 때 주식 끝났다. 세상이 무너진다. 이제 자본주의 우리나라 망해니까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망해질 거다. 따라서 다 두려워할 때 나는 주식을 그래서 가서 샀습니다. 23배가 나왔습니다. 불과 몇년 만에, 10년 만에. 23배. 야, 1억이면 얼마야? 23억. 천만 원이면 얼마야? 2억 9천. 10년 만에. 이런 돈을 어디서 벌어줍니까? 안 하죠. 여러분, 안 한다니까요. 왜 제 얘기가 틀리나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 근데 누구는 분명히 있거든. 100명 중에 한 명은 꼭 있어. 그 사람은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비밀을 저한테 가르쳐 줬으면 저도 트레이더 안 했지. 처음부터 일 열심히 하면서 돈 있을 때마다 계속 저축을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배울 수,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997년에 뭐 알아요, 주식? 차트 그냥 인터넷 복사해가지고 또 그냥 복사해나? 하이텔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미쳐가지고요. 복사해가지고 복사기로다 딱 인쇄해가지고 그것 들여다보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차트 보고 앉아서 야, 역시 차트가 최고야. 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뭐 거래량이 어때서 뭐 거래량이 두 배가 떠지니까 뭐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가고 뭐 아, 지금 그 파일로 복사한 게 10건이 넘었었어요. 지금 몇개 남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아직, 7개가 남아있어. 열몇개 있었어, 열몇 개. 제가 주식 공부할 때는 노트가 30권이었어. 노트 다 버렸어요. 몇 권만 남겨놓고. 예. 네. 지금도 복사해서 놓은 파일이 지금 7개가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때 미쳐가지고요. 하, 그런 거 있죠. 모르니까. 모르면 무조건 그건 내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 역시 차트가 최고야. 차트가 최고야. 그러면 차트로다가 오늘도 무슨 뭐 보조지표 깔고 뭘 깔아놓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사면 무슨 돈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이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이거, 천만 원 넣어놓고, 10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훌루언트님 어서 오시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제 떼부자 됐잖아. 아휴. 이걸 배울 때까지 저도 미쳐서 8년간 쇼를 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고, 지금 동생이 그래요. 아, 열심히 편의점 하고 있습니다. 돈만 벌면, 그죠? 눈만 뜨면 돈이 생기면 무조건 주식 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엔 뭐 했어요? 단타 치느라 미친 짓 해갖고 두 번이나 깡통 냈어. 신용 걸었다 또 깡통 냈어. 정보 매매해서 또 깡통 냈어. 네 번이 깡통 난 거예요. 재배하면서 6개월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안 해요. 뭐만 하죠? 아, 딸이 가서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하나는 군대 가고, 딸은 취직해서 이제 돈을 버니까 돈만 벌어오면 걔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주식만 사놓고, 아, 세상이 이렇게 편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식 신경 쓸 일이 없어. 좋은 주식 사놨으니 지가 알아서 가겠지. 월급 타면 또, 아, 딸한테 또 주식 사줘. 진짜 그럽니다. 겪어봤잖아요. 트레이더 두번 깡통, 그죠? 신용 깡통, 그죠? 또 뭐예요? 정보매매 깡통. 네번 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렸어. 좋은 주식 사서 묻으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냥 월급 타오면, 딸이 월급 타오면 주식 사주는 거예요.
은행 저축합니까? 안 해요. 계속 주식 사주는 거예요. 또 사, 또 사주고. 왜? 돈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면 사도 되고. 좋아서 사는 건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이거 좋아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건 사도 됩니다. 그건 사야 되나요? 꼭 필요하니까. 근데 얘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건 어때요? 아, 안 사면 되죠. 없어도 되잖아요. 그것이 아낀 돈으로 어떻게 한다? 주식을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어느 순간에 부자가 돼 있잖아요. 노후보장이 저절로 되죠. 10년 인내, 10년, 20년 후에 좋은 결과로 보상받으면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실제 유리원들은 자녀 계좌와 자신의 계좌에다가 적금을 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남편 계좌, 아들 둘 계좌, 자녀 자기 계좌 네 개. 뭐 하는 거예요? 은행 갖다 놓으면 돈 법니까? 주식 좋은 주식 사 놓으면 돈 벌잖아요. 많이 오르면 팔고 안 오르면 기다렸다가 또 사가지고 돈 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해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트레이더 방은 바글바글하지만 제 방은 안 그렇죠, 당연히. 그죠? 왜? 지루하니까. 역시 짜릿한 게 좋아요. 사람은 자극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 노후 준비를 위해서 돈 버는 게 동업화라고 계속해서 외쳐. 처음 추천하시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400% 보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죠? 이렇게 3 내지 5년을 보유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악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전문가 너나 잘하지. 난 못해.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들 책도 뭐라고 쓰는지. 그런 사람이 있남. 전문가 책 읽으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남. 참, 훌런트님 이거 팔았나? 지난번에 전고점 안 깨면 팔지 말라는데 팔았어요? 더전 비전? 맞나 모르겠다. 아니, 훌런트님, 부기부기님 맞는 것 같은데? 부기부기님 맞죠?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라먹었나 해서 떨어질 때 어제 또아 훌런트님 아니야 부기부기님일 걸 알고 있어 그죠 잘라먹어 자 그죠 야안 팔았습니다 팔았습니까 예 네. 아직 있어요 아유 어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게 부자 되는 길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내가 도전 비전 이게 이거 깨지 않으면 들고 가라 제가 그죠 들고 가라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라 그래서 추가 매수 했고 여기 깰때 전고점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겁니다 들고 가세요 그랬지. 어제 강력하게 올랐지 이게 공매도 친 거예요 255억을 갖다 253억을 공매도 쳐가지고 그냥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간 거예요 무섭죠 근데 안 팔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안 팔면 이기는 거 이렇게. 어제 엄청나게 나갔어요. 시장이 빠지는데 나는 간다. 그죠? 돈 버는 거잖아요. 뭐, 뭘 해요? 한 걸. 우리는 노후 준비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갑니다. 5G로다가 영업이익이 좋아서 실적 개선된다. 계속 매수하라. 돈이 일하게 하라. 수익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나는 주식 사면 몇년 보유할 겁니까? 유리원들 질문했더니 가장 많은 숫자가 2년이야. 그 이상 보유하는 사람은 거의 한명 정도 3년? 나머지는 전부 2년 이하야. 근데 이 템플턴이 더전 비전을 추천한 게 2015년인데 지금까지도 갖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몇 명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여기서 제가 박스권에서 매수해라. 매수,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죠. 여기서도 또 지난번에 부기부기님한테, 자, 추가 매수 해보세요. 아무 일도 없죠. 전고점도 다 돌파했어, 이제. 야, 무섭다, 정말. 그죠. 이게 주식이에요. 돈 버는 길. 은행에다 왜 적금을 보? 여기다 이게 벌써 여기 적금이 벌써 얼마 나갔어요. 은행에다 이만큼 수익 줍니까? 그죠. 추가 매수 했는데. 수익 줍니까, 이거? 45%?
말도 안 돼. 은행에서 5% 주는데도 없는데 45%를 어떻게 줍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다. 저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부자 되는 길을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를 때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는지 모르는 거를 그래서 템플턴 봐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갑니다. 다 나와. 잘 가고 있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돈이 일하기 위해서 알아서 크는 겁니다. 그죠? 알아서 커요. 제가 이건 뭐 우리 지금 유료원도 알고 있어요. 사줄 때만 해도 뭐라 그러냐. 다 나와라, 제발. 예? 왜 못 사냐? 하, 여기서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무료면서 빨리빨리 진단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전저점 깨고 내려가. 아이, 괜찮다니까. 그냥 그럼 보유해요? 아, 당연히 보유해야지. 지금 몇 프로 나갔나요? 아마 수백 프로 나왔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가는 거야? 아, 시장이 폭락하는데 다 나와, 진짜. 더전비전 시장이 폭락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죠? 맞아요? 네, 나가 무슨 관계 있어? 가는 종목은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계속 가고 있어, 이렇게. 아니, 가는데 왜 팔아? 그죠? 잘라요? 아, 이것 좀 내려왔다고 잘라요? 아, 수익은 계속 깔고 가고 있잖아요. 그날이 언제였었냐면, 2017년 여기죠, 여기. 올라갔다가 아, 떨어지니까 전저점 깨고 내려간다고 잘라야 되냐고 무료 방송하는데 막 우리 이런 난리가 났어. 왜?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들고 가세요. 괜찮아요? 야, 집안에서 졸업하고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 간 거죠? 엄청난 거. 이런 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안 팔면 지금 이게 수익이 얼마입니까? 은행에 저축했다 생각하고 안 팔면 지금 155%가 나왔잖아요. 처음 산건 여기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355% 나갔습니다. 이게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오늘도 이거 급등 나가는 거 잘라 먹어야 돼요. 부자 된다고. 증권사에 관계되는 일을 한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에이,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나? 아니, 8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진짜 가르쳐 주는 거를 돈이 아깝다 생각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죠? 진짜 죽을 똥 살똥 공부해서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돈이 아깝다고?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왜? 야, 이것은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제대로 알면 근데 대부분은 어떠죠? 급해. 대부분의 투자자는 다 급해요. 못 기다려. 사람인도 지금 여기서 쭉 나갔죠. 어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고가를 했었는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그죠? 정석 투자는 좋은 기업이 이렇게 가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라가죠. 그죠? 오늘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잘 갑니까? 예. 지금 50 몇 퍼센트죠? 오늘도 뭐 그죠? 이거 조정은 조정도 아니죠. 꾸준히 가잖아요. 아,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그건 올라왔으니까 추가 매수할까요? 추가 매수하세요. 또, 더 사요? 더 사. 이게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졸업하고 나갔는데요. 여기서도 추가 매수했대요. 여기서 샀는데 떨어지니까. 그래갖고 지금 벌써 얼마예요? 예?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얼마예요? 지금 50%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은행에서 이렇게 1년 동안 들고 있으면 50% 줍니까? 부자 되는 길이다. 안 들고 간다. 오늘도 급해서 잘라 먹어서 빨리 부자 돼야 돼. 근데 왜 까먹고 오죠? 못 참으니까. 지금 투자 수익보다 3년, 5년 후의 수익을 보라. 좀 멀리 보자, 그겁니다. 당장 급해서 그러지 말고요. 그죠? 나 깡통 났습니다. 전 종목 다 깡통 나서 공인회계사에 근무하는데 제가 게임 좀 안녔다가 깡통 났대요. 아니, 분석도 안 했습니까? 그랬지. 재무 분석하는 걸 나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공인회계사 다니는데, 에? 재무 분석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했대요. 그랬다가 깡통을 났대요. 급합니다. 빨리 가서 잘라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짧은 시간에 대박을 노리라고 하지만,
긴 시간의 대박은 여러분의 영원한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단기간의 부자는 언제나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부자는 안 까먹어요. 왜? 자산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아닌 로또로 부자 된 사람의 65%가 다시 원래 삶보다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산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35%는 가난해질 수가 없죠. 그죠? 공돈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공돈 의식이 또 생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보고 하나같이 보면 부자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상하죠? 부자는 왜 인내심이 강할까? 참으면 돈 되는 걸 알거든. 그죠? 그럼 다 그렇습니까? 그럼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다 부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부자는 확실히 인내심이 강해요. 졸지에 부자 된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죠. 좋은 기업의 주식은 대부분이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고, 중장기로 보유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좋은 주식은 짧은 기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르게 돼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이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 수익보다 3~5년의 수익을 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부자가 돼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그죠? 왜?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쌀한가마가 2,000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쌀한가마가 얼마냐고요? 32만 원입니다. 얼마 올라갔어요? 예? 얼마 올라갔죠? 야, 160배가 올라갔습니다. 전 부자 아니에요. 네. 주식 공부를 해서 엄청나게 하서, 그죠? 다 까먹고 왔을 때, 그죠? 주식을 공부해서 전문가를 막 시키는 거 하라고요. 제가 몇십억 부자 아닙니다, 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제가 배우고 익히고 저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제 자녀도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고 조카도 주식 투자하고 있고 친척도 주식 투자하고 동생도 주식 투자하고 전부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밀을 알았잖아요. 주식 투자,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죠, 준비를 계속.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그죠? 20년 흘렀을 때다 부자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안 해요? 알고 났는데. 그러니까 제 자녀. 야, 주식에 너 용돈 생길 때마다 주식 사. 조카, 동생, 친척 다 삽니다. 부자가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거 왜안 사? 부실 종목 절대 못 만지게 합니다. 좋은 주식을 그렇게 갔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급등했거나 경영진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럼 여러분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이라는 것은 인내가 성공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황금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알 때까지 여러분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나중엔 저절로 부자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더 빠르게 부자가 되죠. 시장이 2018년, 2019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원금도 안 왔죠. 당연히 주식 사야죠. 제 방에 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변액보험, 그죠? 그 다음에 적금,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그런 것만 빼고는 다 해약. 아, 돈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열매님. 돈이 됩니까? 정말 삼성전자에다가 그걸 변액보험 만들, 변액연금 만들고 삼성전자 사놨으면 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보여줬잖아요, 됐다고.
9년을 불입했으면, 자, 그럼 거꾸로 삼성전자 샀다. 지금 원금도 안 왔으니까. 자,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9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틀리는 얘기를 하나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9년 전이니까, 9년. 그럼 딱 여기가 2010년이네요. 그 2010년에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얼마를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변액연금을. 지금 얼마요? 220%입니다. 원금이요? 아니, 내가 투자한 금액에 220%를 주는데? 이걸 왜안 해?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비밀을 몰라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님이 이 비밀을 몰랐죠? 이 비밀을 알았으면 당연히 안 사지. 매달 30만 원씩 하면 얼마 될까? 근데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정도에 적립을 했으니까, 그죠? 5년이 아니라 10년 적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얼마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145%입니다. 열매님, 145% 볼래요? 삼성전자 10년 적립이 145%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이 적립이 9년 동안 벗으면 1년에 300만 원. 그죠? 대충 300만 원씩만 계산하자고요. 9년이면 3구 2700만 원. 2700만 원에 적립이 그러니까 145%면 얼마 됐을까요? 끔찍한 일을 벌리고 있었죠. 360만 원씩. 그죠? 360만 원씩 1년에. 그죠? 그럼 9년 동안 들어간 거하고 145%입니다. 딱. 봐봐요. 10년 적립 145%. 그럼 145%는 104. 130, 아니 100%만 벌었다고 가정하자. 100%만. 그럼 9년이면 벌써 10년 가서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들었으면 얼마 들였어요? 3600만 원만 됐으니까. 근데 원금도 안 되잖아요. 그럼 왜 해야 돼요? 원금을 이어서 배당은 아예 계산도 안 했어. 배당은 보너스고, 거기다가 수익률만, 100%가 넘어도, 에이? 10년이면 3600만 원이니까, 대충 그냥 1년 빼버리고, 그럼 3600만 원에, 100%만 해도 36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거기다 배당까지 받았으니까 36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 벌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억울해. 이걸 비밀을 알 때까지 수많은 투자자들이 엉뚱한 짓을 무진장 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야, 그걸 삼성전자 다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바보가, 그죠? 자기를 자책하는 거지, 이제. 이 바보가 왜 변액보험을 두냐, 변액연금을 이런, 아휴. 수많은 투자 관리사들이 그런 거 가르쳐줘,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럼 나 돈이 안 되잖아. 나 관리사는 돈이 안 되잖아. 행복 플래너님들은, 그죠? 플래너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먹어야지, 상품을. 아니, 여기다 템플턴처럼 이런 걸막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돼. 그죠? 돈이 안 돼. 이런 비밀을 알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야, 삼성전자 10년 전에 진짜. 내가 10년 전에 그러면 여기다 10년 전에, 딱 2009년에, 그죠? 적립을, 시장이 폭락했대. 삼성전자에다 적립을 매 달마다 30만 원씩. 그죠? 했으면 지금, 아휴, 410% 났어. 아유, 배 아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내는 성공의 영원한 동반자요, 황금을 준다. 시간은 가장 현명한 법률 고문이다. 시간은 현명한 법률 고문이래요. 시간은 여러분을 돈을 벌게 하는 법률 고문이잖아요. 훌륭한, 아, 제가 고문님 모셨습니다. 그죠? 훌륭한 고문님을 모셨더니 알아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네. 단기 매매가 아닌 상승 추세 종목을 걱정을 안고 끝끝내 갖고 간 사람은 지금은 시간여행을 즐기다 보면 돈이 일하기 때문에 돈을 주잖아요. 황금을 나눠주죠. 이거 안 해요.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고 충실하라.
자기를 내버려 두고 남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라. 망설이지 말라.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밀고 나가라. 지금 시장이 또다시 여러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대, 간대, 그죠? 간대. 기회가 왔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공부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그런 거 왜 가입해요? 이런 걸 가입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리식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거예요. 그 자료가 엄청나요. 기죽지 말자. 그죠? 기죽지 말자. 여기다가 열매님이 갔다가 정립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삼성전자가 울고 가야 돼. 에이, 말도 안 돼.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고영. 그 10년 전에, 똑같이 9년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9년 전에 만약에다가 30만원씩 정립을 갔습니다. 얼마나 됐을까? 2009년. 이야. 삼성전자가 얼마, 145%? 가보세요. 얘는 그럼 얼마인가 한번 보자. 아니. 삼성, 고영은 10년 적립이 591%예요. 우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 나면 1억 5천 됐네? 미쳤어. 에이, 전문가님 말도 안 되잖아. 거짓말 아니에요? 못 믿죠?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진짜라니까요. 맞아요? 그 말이 맞다. 나 그렇게 안 한다. 한다 1번, 안 한다 2번. 그죠? 해야 됩니다. 100억 재산가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 무서워. 주식 정말 무서워. 그냥 무섭죠. 그래서 그린랜서에 3, 5년의 수익을 보고 매수해서 보유했다면 큰 수익을 났죠. 팔지 말아도 다 알아서 더 많이 본다고 팔아요. 5년만 보유했다면 740% 수익률이고. 그죠? 강남의 음마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내가 강남의 20억짜리 음마 아파트를 팔아다가 32평 분당에 가서 6억 5천 주고 사고 20억을 여기다 갖다 10억을 여기다 갖다 투자했으면 740%? 아휴, 7배가 나갔다고? 그러면 10억이 7배면 70억 벌었어? 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나 못해요. 대번에 그러죠.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나 그것 때문에 쇼크 받았어. 나는 상가 사놓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 상가 사놓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주식 사면 부자가 되는 걸 이제 알았으니 그걸 나 공부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제 방에 그래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편지 쓰면서 전문가님 나 공부 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주식 사서 나 부자 될래요. 당연한 거죠. 근데 안 해요. 지키는 사람도 드물어요. 100명이 몇 명이 지킬까? 이렇게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아니 불과 천만 원이 7억을 만들어준다는데, 그죠? 1억이 얼마? 1억이 7억? 740%? 야, 그러면 1억이 7억 만들어준대. 말도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건 안 봐요. 저는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퀀트 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퀀트 투자라는 말을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매트릭스 스튜디오스는 그 김민병기 교수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퀀트 투자를 시작한 분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세 번째가 실전 퀀트 투자. 지금 진행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우리 유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콘트 투자인지 인제 알았습니다, 저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백테스트 통해서 끊임없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제가 하는 방법이 퀀트 투자구나. 민병기 교수는 지금 400억대 부자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400억대 부자래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 교수를 안 하고 뭐 자산 운용사를 차렸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크리넨 사이언스 그랬고요. 불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혼자 하려 하자. 혼자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있는 남자가 싱글보다 불을 더 많이 축적한다는 보고가 있죠. 왜 그럴까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해요. 그죠? 왜 혼자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하죠? 저축을 안 해요. 제 후배 하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청원경찰로 들어갔어요. 은행에. 그죠?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이제 아파트 부지가 들어가면서 보상이 돼서 형님이 100억 자산가요? 자기도 수십억이에요. 형님 자산을 갖다 은행에다 예치시켜버렸습니다. 자기 것도 갖다 놓고. 은행에서 잘리질 않아. 잘릴 수가 없어. 나가기만 하면 그돈 빼가야 되는데. 그 은행에서 아예 직원으로 채용했어. 나가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냥 놀고 맨날 댕겨. 수십억 자산가니까. 자기 형님은 100억대 자산가야. 은행에다 딱 예치시켜 놓으니까. 아니, 이게 뭐예요? 이자만 받고 그냥, 그죠? 둘이서. 결혼도 안 했어, 동생은. 은행 직원이야. 은행 직원 잘리지도 못해. 여러분, 자를 수 있을까, 그 사람? 못 자르죠. 돈이 백매덕이 나가야 되는데. 에이, 뻥 아니에요? 또 그러겠죠, 또. 아, 진짜입니다, 이거. 아파트 부지 들어가면서. 아, 친구는 지난번에 그래서 뭐, 예? 153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란 말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갖고 있는 자산이 아니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방법을 알았으면 해야죠. 몰랐으니까 못했으니까. 가족이 소통하는 건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몰래 하면 잘못하면 다쳐요. 어제 지난번에 만나서 이제 증권 저기 뭐죠? 이런 거 해도 괜찮죠. 증권사에 있었던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같이 알던 사람이 아내 몰래 주식을 투자했어. 증권사 다녔으니까 주식 투자를 했어요. 아, 그런데 이게 깡통이 나버린 거예요. 일이 잘못됐어. 잘못돼서 큰 집에 가버렸어요. 주식을 사놓고. 네. 잘못됐으니까 이제 갔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가 이혼했대요. 갔다 오고 났는데 그게 30억이 돼버린 거예요. 팔래야 팔 수도 없었죠. 수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 결국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그 돈을 팔아다가 체인점을 하고 지금은 뭐 스타벅스를 한다는데, 예? 그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안 봤으니까 못 파는 거잖아요. 봤으면 팔았겠죠. 자, 개인 투자자는 투자가 위험하다는 걸 생각해 가족에서 숨겨서 혼자 불을 잃어버려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면 그건 이혼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합심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잘못돼도 아내가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남편이 하더라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몰래 하면 지난번에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9억을 갖다가 트레이더다가 손절매에다가 9억을 날렸는데 남편이 이제 3개월 후면 은퇴한다고 그러네. 전그 소리 듣는 순간, 야, 이제 큰일 났구나. 9억을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공부 안 하고 트레이더다가 9억을 날렸어요. 왜 그러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이 정석 투자로 가고 제대로 알고 가면 기업이 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급등하는 종목들이 요상하게도 부실 종목이 많지요. 좋은 종목이 급등 상한가 잘 나가나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목은 꾸준히 가는 종목들이 역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장은 우리를 늘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흔들 때 여러분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못 기다립니다. 아유, 오늘 또 시장이 흔들었나요? 예, 코스닥이 오늘 많이 흔들었네요. 그럼 무슨 일 있나요? 아무 일 없습니다. 수익은 올라왔다, 떨어졌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계속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어우, 저 종목은 왜 저렇게 세게 나가냐? 모르겠네. 몰라요. 어떻게 나갔어요? 예. 비메모리 반도체. 너무 좋은 기업이다. 그랬더니. 오늘 신고가 나가는 것 같은데. 우와, 또 넘어가네. 또 넘어가. 그죠? 또 넘어가죠. 아, 연말이 떨어지면 자를까요? 떨어지면 자를까요? 있잖아요. 떨어지면 자를까요? 아니요. 들은 거야. 좋은 일 벌어질 겁니다. 또 넘어가네. 야, 나는 몰라. 그런 거, 그죠? 자,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을 믿었으면, 템플턴을 안 믿어도 좋으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기업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동업한다면, 그죠? 변액보험, 변액연금, 그죠? 이런 거왜 가입해요?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스스로 펀드를 가입해서 스스로 펀드를 만들고 여러분이 계좌에 종목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 벌입니까? 못 법니까? 돈 벌잖아요. 이번에 펀드 가입한다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1조 3천억? 1조 3, 라임 사모펀드에서 무려 1조 3천억을 갖다 지금 물려가지고 해약이 안 돼. 환매가 안 된다니까. 돈을 얼마나 날렸는지. 찾지도 못해. 모르는 상품.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또 있어요. 가입을 어디서 했느냐? 이런 얘기하면 좀안 됐지만, 가입을 다 어디서 62%가 은행에서 가입했습니다. 여기 은행 다니는 사람 있으면 저를 또 욕할 수도 있어요. 은행 가입자가 라임 사모펀드에 펀드를 가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가입한 사람의 이 라임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줬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많이 가입했죠. 다른 펀드도 제껴놓고 수수료 많이 좋은 펀드를 가입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은행 입장이잖아요. 제가 진짜 친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고등학교 동창이. 야, 너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뭐? 니네 펀드 팔지? 아, 당연히 팔지. 어떤 거 파냐? 아, 당연히 수수료 많이 주는 거 팔지. 고객들은 아니야. 아, 모르지. 알면 안 되지. 당연히 알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사실대로 얘기해버리면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수수료 많이 좋은 펀드를 계속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사가 커지니까. 회사가 돈더 많이 버니까. 나는 보너스를 더 받는 거고. 승진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서 제일 많이 팔아서 지금 2천 몇백 명이 환매가 안 되는 은행 사람들. 나머지 증권사 가입한 사람들도 환매가 안 돼. 그게 뭐 4천 몇백 명이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의 펀드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면, 환매? 왜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돈 갖고 내가 하는데 안될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금융상품은 가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여러분의 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지금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공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를 얻기 위해서 혼자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하라.
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잘못돼도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숨기고 하는 투자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실 기업을 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돼서 망하면 가족이 다치니까. 부자로 가는 길은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하다가 탈이 나는 거예요. 탐필터는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석 투자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저축했다는 생각을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돈은 알아서 시간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그죠? KMW, 업황이 한다. 제가 아마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간다. 수도 없이 5G.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갈 길도 멀었다. 5G. 야, 그 서진 시스템 왜 나가냐? 아직도 가냐? 네. 너또 나가네, 신고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의료원이 지금도 와 계시지만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님, 무료 방송하고 뭔가가 좀 뭔가가 조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게 뭔지 궁금해서 제가 왔습니다. 아, 그럼 무료 방송 다 해주면 유료 누가 가입해요? 그랬더니 확실히 제가 무료 방송에서 듣다가 저기 전문가님 유튜브를 1년치를 다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대. 그래서 유료 방송 왔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 유료 방송은 당연히 달라야 되잖아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있는 대로 다 퍼줘야 되죠. 그랬더니. 하긴 그렇죠. 그죠? 아, 돈 내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럼 제가 있는 걸다 가르쳐 줘야지. 그죠? 숨기면 되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좀 숨겨. 다 가르쳐 줘봤자. 안 와. 어떤 분은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다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정말 그죠? 제대로 배워서 아, 전문가님 난 전문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사람 하세요. 제대로 공부해서 하시면 그것이 괜찮은 거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위험하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죠? 이게 쳐서. 삼성에 제가 그랬잖아. 재팬 2000이 비메모리. 매수해서 들고 가라. 괜찮다. 무슨 일 있어요? 수익 나서 지금 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도 잘라먹어서 와우성 쳤나요? 안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자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 둘씩 사서 그냥 간다. 아이, 케이지밭에 도망가 버렸네. 어떡하냐. 종목 진단 말래. 케이지 밭에. 밭에 떨어졌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끝났을까? 끝났을까?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요거로 그냥 수익이 끝나면 주식이 아니지. 그죠? 요거로 수익이 끝나면 주식이 아니지. 아, 우리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좀 이렇게 하겠지요, 지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니까, 예? 떨어져봤자, 떨어지면 또 가겠지, 뭐. 또 갑니다. MS 오토텍이 어제도 굉장히 세게 나갔는데. 돈 버는 종목을 아안 간다고 종목 아니에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은 종목이니까 오늘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우 또 올라갔어 신고가래 어우 신고가 사주니까 신고가 또 나갔네 이야 신고가 또 나갔잖아요 저뭐뭐뭐 했어요 저는 아, 우리 이런 데 사준 것뿐 더 있어요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진짜 신곡 갈랐네. 저 시장이 조정했네? 그런 것들은 몰라. 그죠? 조정하면 같이 주가도 조정했다가고, 올라갔다가 또 조정했다가고. 이 주가가 이러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올라갔습니다. 되돌림 좋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되돌림 좋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되돌림 주겠지, 뭐. 주식은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나 흔들어, 흔들어. 그죠? 나 이거 싫어. 그냥만 갔으면 좋겠어. 내 종목은 절대 흔들지 말고, 그냥만 갔으면 좋겠어. 밀물이 이렇게 있으면 또 썰물이 와야 하잖아요. 그죠? 밀물이 왔죠? 그럼 썰물이 와야지. 또 밀물이 오겠죠? 그럼 썰물이 오겠죠? 그러면서 가지, 뭐. 누굴 믿을 거예요? 템플턴 믿지 마세요. 누굴 믿으라 그랬죠? 이 기업을 믿어라. 사장님이 진짜 돈잘 버나? 그것만 믿으면 되잖아요. 템플턴을 왜 믿어? 종목이. 그러면 돈을 못 벌면, 에이, 너나 사, 난안 사. 돈잘 벌면 사면 되잖아요. 돈못 벌면, 에이, 이제 돈못 벌기 시작하네. 나안 사. 안 사야 되는데, 돈잘 버는 기업은 안 사고 꼭못 버는 기업만 가서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먹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 거기다가 또 조금만 사면 안 돼? 조금만 사보고 갈지 안 갈지도 봐야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갔다가 몰빵해서 그냥 뭐, 얼마 간다? 뭐, 얼마 간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아해? 사람은 벌 생각만 해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잘못되면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안 투자하지요. 근데 얘가 투자하면 얼마 간다 그러니까 30만 원 간대, 셀트리온 100만 원 간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있는 대로 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가겠지. 그죠?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지만 갈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방법을 알아야지. 얼마 간다면 그냥 오늘도 그냥 뭐 HLB가 뭐700% 갔으니까 이제 제2의 주도주를 또 추천해 가지고 내가 1000% 가는 종목을 추천할게. 빨리 와라. 1000% 가는 종목을 알면 자기가 하지 뭘 남을 줘요. 여러분 생각 안 돼요? 내가 1000% 갈 종목을 미리 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한테 자기 있는 돈다 그저 빌려서라도 1000% 먹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토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스토리 마케팅이 빨려 들어가면 뭐죠? 거기 가서 다 가입하는 거지. 맞아요? 맞다. 3번. 사람의 심리를 잘 아니까 그걸 스토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후속주가 날라갑니다. 빨리 사세요. 지금 안 사면 못 잡습니다. 못 잡긴 왜못 잡아? 그거 아니면 다른 종목 사면 되지. 그렇잖아요. 잘못된 말인가 제가? 수많은 유튜브 가봐요. 뭐 내일 당장 갈 무슨 뭐 3000% 갈 종목을 빨리 오세요. 빨리 뭘 빨리 와? 빨리 와서 돈 바치세요. 그런 거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저 엄청 또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바른 소리 했다고. 그죠? 바른 소리. 바른 소리에도 욕 먹어요. 그죠? 거짓말에도 욕 먹지만 바른 소리에도 욕 먹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서 차분하게 부자 되고 행복한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 이기는 길로만 가자. 내가 길이 아닌 것은 간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데서 있다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부실 종목 사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돈을 있는 대로 그냥, 그죠? 삼성전기 여기 꼭대기에서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더 간다고. 삼성전기가 앞으로 뭐 무진장 간다고 가서 꼭대기 가서 사서 왜안 나와? 여기 꼭대기 가서 계속 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아유 전문가님 나 죽겠습니다.
또 어떤 건 바닥이라고. 어떤 분은 또 뭐였었나 그게 종목이. 자,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차트가 마치 무슨 뭐다 딱딱 맞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끊임없는 여러분이 훈련 갖고 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출입문으로 통과하라는 거예요. 투자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든 주식 투자로 돈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시장 분위기나 투자 대상인 기업의 가치보다는 빨리 수익 내줄 거라는 종목에 목숨을 걸잖아요. 내일 당장 1000% 갈 종목을,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을 와서, 그런 사람들은 혹해잖아요. 싱크홀에서 뭐 20억을 건진 여인, 그런 것도. 알바하다가, 그죠?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알바? 무슨, 그죠? 욕을 해가면서, 아이, 말 같지도 않은 알바서 100억 자산가, 20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영수증 보내고, 그죠? 외제차에 앉아갖고 사진 찍어서 광고 때리고.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스토리 마케팅이잖아요. 두 번째, 주먹구구식 귀동냥으로 정보를 받았어. 공시정보, 공시가 뜬다는데 앞으로. 아까 뭐 관리 종목 얘기하던데. 공시가 뜬다고. 그런 거는 공시를 어디서 봐야 돼요? 에? 여기에 공시 나오지 않는 정보는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아까 뭐를, 럭셀? 럭셀? 680은 너무 싸다. 좋다 생각하고서 있는 대로 질렀더니 이렇게 아프게 올라갔다가 아프게 만들었어. 돈못 버니까 어떻게 해요? 까먹었으니까 감자했겠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지. 나돈 버냐? 돈못 벌었어. 그죠?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돼요? 절대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왜 관리 종목에 넘어갔을까요? 돈을 못 벌었으면 관리 종목에 넘어갔잖아요. 돈 버는 게 동업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더 많이 배워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재무분석의 기초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만을 분산 투자하고 깡통 날려 염려 없이 투자의 얼음을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부다 대사님 어서 오시고요. 그죠? 여러분이 왜 이런 종목을 사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보 받았다고요? 정부가 여러분을 돈을 벌어줍니까? 돈 벌어주기보다 깡통 낼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싶고 주식 투자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 방법을 배우고, 그죠? 경제적 손실보다는 돈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갈때 주식이 여러분을 부자로 가는 길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전문가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려면 답 하나는 간단해요. 당신의 자녀는 투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안 한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나도. 당신의 자녀는 주식 투자하십니까? 아마 90%안할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도 다 자기 자녀는 주식 투자 안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내 자녀한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란 생각하고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가져오는 저만의 원칙이에요. 왜? 잘못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다면 유령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거죠. 내 자녀한테 추천할 수 없다면 유령한테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조카한테 추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한테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믿어요? 갑자기 뭐 수천 프로, 3000% 갈 종목 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살아? 전세 빼서 살아? 그럼 자기가 하지. 여러분한테 줄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말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부실 종목 추천했다. 그럼 이거 당신 자녀한테도 추천하실 수 있습니까? 기절초풍할 걸? 나는 그럼 못하지. 근데 왜 우리한테 추천하시는 겁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떡해요? 알 때까지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신만의 것으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저 성향이 자신의 스타일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예 전문가인 난 하루도 못 참아. 떨어지면 꼴을 못 봐. 그럼 어떡해요? 트레이더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한번 샀다 그러면 어떡해요? 끈질겨. 함부로 팔지도 않지.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단타를 하십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눈치 보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니까, 조카 녀석들 전에 한번 직장 동료가 이거 여기서 급등 나간다고. 야, 그러지 말고. 예, 급등 나갔으니까 사, 빨리. 여기서 사 갖고 왔어요. 전 몰랐어요. 이 갑자기 업든 종목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거든요. 문자로다가. 야, 근데 이거 종목, 내가 추천한 종목 아닌데 왜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아, 직장 동료가 이거 사서, 저, 잘 가는 종목, 안 간다고. 지금 안 가니까 그걸 잘라다가 이거 사서 급등 먹으라고. 이거 사라고 그랬는데. 이때가 전체 날라. 20% 손실 났을 때. 잘러? 그랬더니. 잘러요? 왜 그런 주식을 사? 내가 추천 안 했잖아. 그러면, 아니, 외삼촌이 그러면 자기 조카를 망하라고 추천해줄까? 아, 지금 또한 번만 그따위 짓 하면 아주 주식 절대로 너 정보 얘기 안 한다. 주식 얘기 안 해준다. 그래서 당장 잘랐습니다. 이 이후에 얼마나 떨어졌나요? 끔찍하죠. 얼마 떨어졌나? 아이, 좋은 종목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돈을 못 버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20% 손실 나게 잘라 당장 버려. 그랬더니 62% 빠졌네. 와, 22%, 82%가 빠진 거예요. 그냥 있었으면 여기서. 돈을 봅니까? 추천 안 하죠, 당연히. 우리 이런들한테 이거 추천합니까? 안 해요, 절대로. 아, 뭐 영업이익을 못 내는데,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 아, 정부가 어떤 거를 사면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인터넷 저게 문제가 돼서 5G 때문에 이게 나가는데, 전문가님은 사시겠습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딱 질문이 딱 그거였어. 여러분 잘 아죠? 유튜브 보면 나와요. 아나운서가 이런 정보가 있어서 이거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클 거라는데 전문가님은 이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탁 질문이 그거더만. 거꾸로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한테 질문하더니 돈을 봅니까? 딱 질문하는 거야. 아니, 아직은 돈을 못 봅니다. 그럼 나는 안 삽니다. 그게 답변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죠? 왜 주식인가를 쓰신 분. 여성 아나운서한테 딱 질문을, 그 기업 돈을 봅니까? 아직은 못 봅니다. 그러면 안 삽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저 그거 보고도, 아, 저 생각이 똑같구나. 돈을 못 봅니까? 안 삽니다. 추천합니까? 안 합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떨어졌잖아요. 물론 급등은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급등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또 급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 추천 안 한다는 거죠. 돈못 버니까 안 한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을 자꾸만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급등 먹겠다고 죽어라 가서요. 아, 또 우리 유리원도 거기서 또 왔어. 어느 사이트에서.
급등 먹겠다고 이어서 산 거예요. 저까지 떨어지니까. 아휴. 있는 대로 급등 나간다고 질러라 질러라 그러니까 800원까지 떨어졌네. 빨리 버려요. 버리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쩔쩔매. 왜? 돈이 너무 많이 물렸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돈이 못벌 때는 아예 전부 템플턴은 그럼 다 맞춥니까? 절대 못 맞춰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씩도 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포트를 짰기 때문에 부실 종목으로 깡통 나지 않으면 기다리면 수남매가 와서 수익을 낼 때까지 인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 가는 종목은 수익을 갖고 가고 이것이 포트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짰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저 급등 나간다고 여기서 추천해 가지고 이거 먹겠다고 상또 나가니까 이제 내일 또 날라갑니다. 지금 안 사면 못 잡습니다. 그러고 딱 샀다가 이제 물려서 쭉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만 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동냥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어떤 귀동냥을 들었더니 정부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떠가지고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무슨 썬코어가서 뭐 사우디 왕자하고 친해서 뭐 100억을 뭐 유상증자 참여하고 이 기업이 전기 버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된다고 소설을 써놓으면 또 좋다고 또 들어갔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돈다 뺏기고 감자, 그 다음에 상장 폐지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주식 투자는 공부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운 돈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다 까먹으면 어떡하냐고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돈을 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투자자로 갔을 때 여러분이 부자는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엄청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식의 비밀을 알고 나서 부자 되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식을 강의하라고 해서 강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그죠? 돈을 벌고 있다가 전문가가 된 사람도 있고, 그죠? 전업 투자하다가 주식 투자 전문가가 된 사람도 있고, 할 일이 없어서 전문가도 된 사람도 있고, 그죠?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지만, 그죠? 문제는 뭐죠? 올바른 여러분의 주식 투자 방법을 올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검증해 보면 다 알아요. 들어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에? 자기 자녀한테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주식 투자라고 할 정도면 아 주식이 올바로 가면 부자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녀도 투자하고 조카도 투자하고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지. 그죠? 자기는 전문가 하면서 뭐 어떤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회원들한테 돈 벌어놓고, 그죠? 돈못번 전문가한테 가서 공부하지 말라. 자기는 올챙이적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막 욕하더라고요. 그죠? 자기 돈좀 벌었다고. 그래갖고 뭐, 집이 두 채니 모으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뭐 현대상선 사줘가지고 30명을 깡통 내놓고, 그래도 자기는 또 자랑을 해요. 제가 페이스북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봤어요. 저도 모를 건데, 회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거기 있다가 깡통 났습니다. TV에 나가서 뭐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수 없다면, 그죠? 1년에 1,000만 원씩 연회비를 받아가서, 그렇게 벌어 갖고 그죠? 자기가 돈 벌어 놓고 그죠? 그리고 회원들한테 그렇게 깡통 내놓는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잖아요. 이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길,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을 자꾸만 가르쳐 줄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가장 검증하기 쉬운 방법은 그래요. 당신 자녀 주식 투자 시킵니까? 사줍니까? 그렇다면 안 망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못한다고 그러면 못 믿는 거죠. 여러분의 가스타일, 그죠? 만들어갈 때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갖고 가면 부자는 시간 여행을 할때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이겨내면 그 힘든 고통만큼 여러분은 더 부자가 되는 거.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AIBT 부실 종목 사가지고 집 팔아서 살아, 전세 빼서 살아.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TV 나가서 떠듭니다. 여러분들은 압니까?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 압니다. 저는 이런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다고 맨날 악쓰고 다닙니다. 아, 회원들한테 50억 부자 만들어. 부자 만들 깡통 냈지. 그죠? 부실 종목 추천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자, 전형적인 뭐죠? 다 옛날에 불량 감자. 깡통 났죠? 단기수 적자가도 상장 폐지거든. 끝났어요. 돈을 버는 길은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한국은행이죠. 왜 있을까요? 돈을 찍어내죠? 자,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그냥 수많은 책을 보고 그죠?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이거 뭐예요? 화이트 진로. 전문가님 어때요? 제 유튜브를 보고서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뭔가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런 거 사려면 안 사고 뭘 사지요?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은데 또 신고가를 또 났네. 이런 거 사려면 안 사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정보 받았다고 열리 가는 거예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저는 우리 이런데 살아. 좋은 일 벌어진다. 배당도 5% 받고, 일본 맥주도 불매운동 벌리는 바람에 돈이 지금. 아, 전문가님, 나 떨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잘 참아보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오늘 신고가를 냈네. 야, 시장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 또 이번에 영업이익이 또 좋아졌겠지. 벌써 61% 나갔네. 그냥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두렵잖아요. 아유, 전문가님, 다 떨어져서 끝날 거 아닐까요? 두렵습니다. 아유, 떨어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기업을 믿고 가는 거지. 템플턴 안 믿어도 좋으니까 기업이 간다는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좋은 기업이니까. 영업이익이 또 이번에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 제가 맥주를 좀 마시는데 이 기업 거 요즘 인기가 좋아요. 그래요? 그럼 더 좋은 일 생기겠네. 그 오늘 신고가를 냈네. 우와. 이 들고 가보는 거죠. 그 좋은 기업에 담으면 돈이 커지는 거고 시간 여행을 할때 그냥 급등 먹는다고 부실 종목 그냥 오늘 또 개미들이 좋아하는 건다 좋아하지. 그죠? 갑니다. 또뭐 있어요? 효성.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아직 괜찮죠? 에?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효성 뭐 하고 있냐 지금도?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뭐. 그죠? 오늘도 올라갔네. 예. 여기서부터 샀는데 지금까지 그냥. 아니 그냥 있잖아요. 뭘 했어요? 저축한 것뿐이 없어. 100%가 나갔나 지금? 아, 제발 좀 사라. 안 사. 사라 사라 그래도 안 사. 그죠? 제발 좀 사라. 이건 아니다. 제발 사라. 어휴. 예, 75% 나가 있네. 뭐요?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75% 벌었으면 괜찮지 않아요? 에이, 그런 거 사요. 급등 오늘 그저 상한가 나가는 거 사줘야지. 당장 신라젠 상한가 나가는 거 사야지. 내가 그런 거 삽니까? 아주 대주주 다 팔아먹은 거, 그죠?
신라젠 대주주가 아직 못 떼먹었어. 다 팔아먹었어. 그죠? 대주주가 오늘도 상한가에 이런 거 먹으러 가야지. 자, 그죠? 상한가 더 나갈래나? 상한가 더 나가겠네. 그죠? 이거 먹으러 가야지. 저런 건안 먹어요. 그죠? 급등 먹어야지 오늘도. 자, 저는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과 맞벌이 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과 맞벌이 하라. 제가 아는 비밀은 이것뿐이 없어요. 수많은 책을 보면서 차트 기법, 그죠? 그 다음에 재무 분석, 다 배우고 심리적 분석 배웠지만 가장 돈잘 버는 방법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식과 맞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정상 제 꾸준히 가고 있죠. 그죠? 배당도 참 좋아. 배당받을 사람은 사세요. 배당받아 또 샀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실적이 나빠졌나요? 그렇죠. 아프리카 TV도 꾸준히 가는 거. 조정하면 또 가겠죠. 오늘 시장이 전체가 조정하죠. 네, 조정은 조금 들어왔는데 UTI가 나쁜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이거 떨어진 것 같고 그래요. 또 올라가겠지. 오늘 양봉 내주는데. 자리는 좀안 좋아. 차트상으로는 자리는 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고점을 때릴 때는 한번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좋은데, 그죠? 이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았었던 자리예요. 뒤집어 보면 매수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죠?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우와. 그래서 이 저점을 깰 때는 비중을 줄이라고 그랬는데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는데 떨어질 확률이 높나? 그러면 밖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나? 신기하다 그거. 그죠? 신기하다. 오, 떨어질 확률이 높대. 안 떨어지면 이제 들고 가야 되겠지. 야, 너 저점 지켜줄 거냐? 저점 지켜주면 들고 가고. 그죠? 떨어지면 비중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면 괜찮겠죠. 자, 오늘은 시작인데, 오늘 원익이가 많이 떨어져. IT가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받은, 조정받은 거죠. 삼성전자. 떨어졌냐? 네, 나 떨어졌어. 그죠? 어휴, 장대원봉 급등 나갔다가 쭉 밀렸네. 야, 더 떨어지냐? 야, 조정 가야지, 뭐. 종목 진단은 해주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죠? 이거 지금 문제가 돼서, 아유, 떨어지겠네. 아유, 그 뭐, 글쎄, 저는 안 하고 싶네. 그죠? 아니, 올라가는 종목 같으면 내가 그냥 받겠지만, 돈을 잘못 버나 봐. 당분간 멈춰야지, 뭐. 돈은 잘 법니까? 149억. 실적은 나쁘진 않았는데요. 실적은 나쁘진 않았는데, 워낙 520이요. 너무 싸서. 조금은 고민해야 되는데. 증자 500원 정도. 글쎄, 이거 받아야 될까? 주가가 좀 감은 몰라도 에휴 고민이다. 부실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안갈때안 받는 게 낫겠죠, 그죠? 주주 배정인가? 주주 배정인가? 주주 배정이니까 저렇게 물어보시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1차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 500원에 애book 500원에 발행하네. 좋을까? 이거 모르겠다. 좋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있는 거나 들고 가시죠. 그쵸? 참 어렵습니다. 있는 거나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들. 힘들게 만들었네. 그래서 7가지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셔서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힘들지라도 그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이기는 투자자를 거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행복 투자하시고요.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신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방송이 있는 유일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벤트 시간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면, 저녁 방송이 저만 있죠. 그냥 저녁 방송 없애버리고, 그죠? 오전 오후 방송만 해버리면 저도 무지하게 편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홀로서기가 안 돼요. 결국은 또 원위치가 돼요. 졸업하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졸업하고 배우고 나가는데도 원위치가 되는 경우가 수두룩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종목만 사다가 돈 높은 벌었다가 또 다시 졸업하고 나면 뭘 사야 될지 몰라서 또 까먹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종목을 선택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 투자에서 모두가 부자 되는, 오늘은 뭐 조정은 뭐, 조정도는 조정도 아니니까 당연한 조정으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수고